예,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16번째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16번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포 루프입니다. 첫 번째는 correlation이 0.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0.1보다 작은 것만 뽑아내도록 이 포 루프를 다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이미 만들어낸 것을 이용을 하시면 쉽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조금 복잡한 겁니다. 어떻게 복잡하냐니까 피넛, 그러니까 땅콩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피넛을 먹었는데 양치하지 않은 것과 다람쥐로 변하는 것 간의 상관계수를 뽑아내도록 이걸 구성해보라는 거예요. 포루프. 무슨 말씀이냐니까 전원을 보면은 버르시드 돼 있죠. 버르시드 돼 있고 버르시드 티스입니다. 버르시드 티스와 그리고 피넛을 먹는 경우, 피넛이 어디 있나요? 아마도 피넛 여기 있네요. 피넛이 있죠. 그러니까 피넛은 먹었는데 양치는 하지 않은, 그죠? 그랬을 때 뭐예요? 요 스크롤로 트루가 되는 그 끝간에, 그러니까 상관관계. 이번에는 이벤트가 두 개죠. 두 개의 이벤트와 스크롤로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의 이벤트, 그 두 개 간의 2대1의 상관관계입니다. 그죠? 피너티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피너티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땅콩 버터를 먹은, 땅콩을 먹었는데 양치질을 하지 않는, 그죠? 그 두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동시에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다람쥐로 변신하는 것 간의 상관관계, 그죠? 그러니까 자크가 피넛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았을 때 다람쥐로 변신한 것 간의 파이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포루프를 완성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거는 비교적 쉽죠. 그러니까 0.1보다 크거나 0.1 마이너스 0.1보다 작거나 그럴 경우에 컨솔로그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거는 뭐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좀 지워놓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냅두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넛을, 피넛과 티스라고 하는 두 개의 이벤트죠. 그죠? 그러면 엔드 연결합니다. 그렇죠? 피넛도 있고 버르시드 티스, 양치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양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앞에 낫을 붙였죠. 그죠? 그럴 경우,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벤트들의 리스트를 뽑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과 뭐예요? 저널의 어떤 파이 값을 뽑아내는 거죠. 테이블 4를 먼저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나요? 결과값은 1이 나오죠. 보시면은 딱 1이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녀석들은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0.1보다 작거나 혹은 플러스 0.1보다 크거나 이런 리스트들이고, 그리고 이 상관관계, 양치를 하지 않고 피넛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은 것과 다람쥐로 변하는 것 간의 상관관계는 1,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죠. 자, 코드 구성을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따라오셨으면 굉장히 잘 따라오셨네요.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로 다 코드가 구성되고 있으니까 딱히 뭐 어렵다거나 새로운 것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이미 다 봤던 그러한 종류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 코딩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아마 좀 힘들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습을 하면서 따라오셨다고 하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